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크게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음이라. 아멘. 화목하게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미국 텍사스에서 알류 박사원 봄학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6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 알류 캠퍼스를 텍사스로 이전하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또 알류 총장으로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대상으로 저 해외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킹덤 빌드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특강을 했는데 킹덤 빌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제목을 특강했어요. 이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굉장히 몇천평 돼요. 그 교회도 이번에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요. 원래 그 최명신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인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목회를 크게 했는데 이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많이 나가게 되므로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이번에 이제 교인이 뭐 사실 20명 정도 안 돼요. 근데 완전히 막 이 우리 알류로 맹이 변경 완전히 해줬습니다. 완전히 이 알류 완벽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게 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하와이로 왔다 갔다 막 여기 뭐 LA에서 뭐 여기 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 어크리데이션 이 학점 인정하는 그죠 정식으로 이 학교가 연방정부, 주정부는 이미 허가가 나 있지만은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이 허가를 받아야 하바드도 갈 수 있고 다른데 어느 대학도 편히 갈 수 있다면 학점 인증이 되니까.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동덕 목사로 전에 하던 분인데 이번에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우리 이동철 목사하고 같이 진행을 학교를 잘 아는 분들이라 그런 진행을 지금 신속하게 진행해서 학위를 주는 정확한 이제 연방정부 딱 그것이 학교가 되면 이 RTS도 학위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교로 때리면 우리 지금 RTS가 전 세계에 많아요. RTS가 전 세계에 지금 알류도 많이 있는데 그 분교들이 다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식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을 빨리 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요. 캠퍼스 너무 그렇게 땅이 뭐 수천 평 되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막 그 더 크게 땅도 그냥 막 이 한 몇백 평이 그냥 잔디로 파란 잔디로 쫙 그대로 있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 준비해 주었어. 그 우리가 준비한다고 수백만 불을 준비해 있었거든 사실. 그렇게 400만 불 정도 준비를 하고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그 캠퍼 살라고 넣어놨는데 아이고 이번에 또 이렇게 그냥 주시니까 이게 그냥 그만 이제 부자 나라가 부자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테이션 봤는데 이 보니까 이런 신학교 어딨냐? 수백만 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얼마나 이 학교가 재정이 튼튼한가 그걸 첫째로 보는데 딱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이 박용도 목사 전문가니까 이거는 뭐 더 뭐 이게 요청할 것이 없다고 다 왔다 갔어요. 관계된 자 학교 관계 다 왔다 갔는데 베스트 좋다 완전히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교회가 울타리가 됐으니까 교회 안에 신학교는 막 그 텍사스는 기독교가 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독립하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에 그것도 참 울타리가 하나님이 딱 그래 만들어 나가요. 근데 간판은 이 알류 유니버시로 크게 그렇게 붙여야 되는데 간판 붙이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름을 새기로 만들고 했어요. 간판 값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미션홈도 잘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아예 샀어요 학교를. 이 주택을 사가지고 방이 4개고
화장실이 세 개고 한 방에 여덟 명씩 딱딱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우리 교회가 그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그 다 그렇게 만불들여서 그렇게 이번에 총장교회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져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류 특강을 하면서도 강조했지만은 이 알류는 정말 2, 3, 7 나라 살리는 영원한 망대다. 영원한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알류 메인 캠퍼스가 있는 미국, 이 한마디로 미국은요, 다민족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미국 사람을 다 보기 힘들어. 거의 다민족이에요. 우리가 공항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거 봐라, 미국에서 백인 어디 있노? 전부 다, 전 세계 237개 나라 다 와 있는 데가 미국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을 낸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서 전 세계로 역파송하는 이런 사명을 알류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메인 캠퍼스가 딱 든든하게 섰기 때문에 막 우리 유목사님부터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보면서요. 이 복음이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참 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이걸 처음 하는 이 맛이 신앙생활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현장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신앙생활 맛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류 총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알류를 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알류 총장이니까 저는 막 하루도 안 빠지고 정식기도 두 분은 꼭 이름을 그 총장 김철현 목사, 이동철 목사 세 명의 처장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힘을 앞 성인도 받아가지고 그 현장 영적 무음 못 들이게 하시고 중지자 알류 통해 현장 전도세 일어나게 하시고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평신도 중자 냄새는 목회자원 뛰는 현장대학교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람 전역의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병이 병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기도예요. 제가 가진 대외의 직분들이 많습니다. 방송국 대표, 방송대표니까 이정근, 요네스, 마르코스, 안드로스 이게 다 방송국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237개나 모슬레미까지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대표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가. 응? 헌신도 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237개 5천 종족이 보험이 증거될 수도 스피커가 150개 계시오. 그 스피커 통해서 구원의 작전에 돌아오도록 알류 통해. 아멘. 그 신문 우리 기도 공부하는데 기도 공부가 제 이사장이잖아요. 그 신문 종이가 옛날에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 되어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런 신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제 직분이 다 뒤에 나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여원 공동체 응답이다. 항상 237 사역을 위해서 언약적 원리수리는 여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지혜예요. 화목하게 하는 지혜예요. 그래서요.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 화목. 전혀 거리가 없는 모습이죠. 지금 현대 모습이. 지금 특별히 4월 총선을, 4월 11일 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결 구도가 막 더 강해지고 있죠. 서로가 물어 뜯는 막 그냥 이전 투구하는 그냥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의대 정원을 그냥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 그냥 뭐냐 대결 구도가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들까지 우리도 막 사표내겠다. 아니 도대체 말이요, 이 의사들이 얼마나 부족한, 아니 각 대학 의대 때마다 정원 요청을 했더니 2,670 국가가 말한 2,000명보다 더 많이 요청을 대학 총장들을 요청하는데 의사들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뭐 끊임없이 이렇게 치닫는 이런 극단적 모습.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비단 정치, 무슨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런 문제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전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제육이 고기잖아요. 집에 가득하고 채워놓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화목의 중요성. 물질, 명예, 권력의 유무가 화목과 행복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관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깨지니까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운명. 지옥 가는 게 운명이요. 인간 태어나면 그게 정상이요. 그게 이것을 죄인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이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얻은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 화목하게 된 관계 회복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회복됐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 관계 회복돼야지. 하나님 아시면 인간도 필요 없다. 그거 완전 엉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도 야야야 시끄러. 내내 설교, 내내 기도하고, 내내 찬양하고, 내내 뭐 헌금하고 필요 없어. 너 화해부터 와.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간의 화해를 먼저 요청합니다. 내가 너와 화해했으니까 사람과도 화해해라. 화목, 화목, 화목하게 좀 살아라. 화목하게.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예외 안 받습니다. 예배 드리고 막 헌금 드리고 안 받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고 물고 있고 막 맨날 거짓말하고 이간식이고. 그 사람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처참하게 망하는가. 이 관계 회복, 화목하게 된 축복을 가지려고 하면요, 이제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지금은 하나님과 화해했으니까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위로 하나님, 행으로 사람, 십자가, 아멘. 위로 하나님, 아래로, 옆으로, 참 가족들, 성도들, 서로 사람과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을 이해,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사람과의 화목을 해. 이 말은 전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가정도. 어떻게 부모 자식 자기를 낳은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미워합니까? 천하의 못된 자식이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부모님 불신자다. 눈물로 눈물로 그냥 부모님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뭐라 그러죠? 부탁하셨다 강조했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어떻게 화목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본문 말씀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깨달아서 서로가 다 살아나는 증거가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자, 22절 봅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어느 누구하고도 한몫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뭡니까? 자기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 양약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개하라고 하는데요. 치유, 건강을 의미합니다. 치유, 건강. 마음의 즐거움.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을 그 치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부분까지, 정신적 부분까지 건강한 상태로 치유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개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해 준다. 마음의 즐거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약이 뭐냐? 최고 보약.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현대에 와서요. 의학에서도 막 기쁨과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현대 의학이 증거하고 있어요. 어? 성경이 이미 3000년 전에 이 진리를 말씀했잖아요. 이 자문이 3000년 전이거든. 3000년 전에 이미 말했다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요시어 현대 의학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강조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은요, 뼈를 마르게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근심이 많은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과학적인 말이거든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의학적인 말이에요 이게. 왜냐,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이 골수에서 피를 생산하고 양분을 저장해요. 그런데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요 골수가 말라요. 골수가 말라. 피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요? 몸이 약해. 병이와 병이. 마음이. 마음이 막 괴로워서 어느 누구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어. 누가 사기당해서 어느 사람에게 막 억울해. 병화벌이에요. 3일만 분노해버리면 온몸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여러분요 전에 그 실험했잖아요. 원숭이를 딱 묶어놓고 짝대기 가지고 딱 묶어놓고 탁탁 때니까 위에다가 이 망원경을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위에서 미벽에 피가 툭툭 떨어져요. 탁 때니까 원숭이가 스트레스를 확 받으니까 꽝 하니까 위 벽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그 화를 내면 그렇게 몸이 안 좋습니다. 난 위장이 안 좋아. 원래 뭐가 원래입니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화를 잘 내가지고 위에서 위가 피가 나니까 위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성경적이거든.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너무 까다로워, 너무 예민해, 너무 소심해. 뭐 하나 보면 감당을 못해. 몸이 안 좋죠. 여러분, 요즘 미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요. 미소 우울증이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아주 미소 짓지요. 미소 짓지요. 백화점 가보세요. 어서 오세요. 90도로. 그때 비행기 타면 성모한테 미소 미소. 그런데 마음속에 극도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요. 끝으로는 미소를 짓는데 내면은 막 극도의. 대중적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고객을 많이 맞이하는 콜센터 직원들 뭐 이런 세일즈맨 서비스업 종사자들 보면요, 이 막 성과 이 경쟁하는 이 직장인들 보면요 속과 끝이 달라. 뭐 끝으로 막 잘 막 잘 나가는 척, 뭐 행복한 척, 즐거운 척 하는 속에는 막 이분들이 주로 겪는 현상이 미소 우울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돌이켜서 도무지 웃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웃을 일이 없어.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불만이 많은 현장이라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정치 뉴스만 쳐다봐도 서태에서 혈압이 확 올라오죠. 경기 침체, 취업난, 고용 불안, 양극화 등으로 막 그냥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긴장과 스트레스 이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안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 어떻게 살도록 지었어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지금처럼 불안해하고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을 갖추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인간 창조했어요. 그래서 에덴의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 기쁨이 깨져버렸어. 하나님과의 말씀에 하나님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못 받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 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어. 불안 공포가 엄습해왔어. 당연히 기쁨이 사라지죠. 그 순간부터 죄 짓고 난 이후부터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원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네. 원래 에덴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둘째 아담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잃어버렸던 근원적 기쁨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 예수 믿고 나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막 전에 없던 게 막 쫙 회복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이요 참 좋은 기쁨의 소식 그랬어. 사탄은 언제나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계속 사단에 하는 짓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의심, 부축, 불신앙 온갖 뼈를 상하게 만드는 생각을 확 집어넣어. 원래 사람이요, 오늘 보니까 그 나와 있대. 이 수면 이 전문가가 정상적인 잠은 7시간에서 9시간 자야 정상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1위래요. 잠 안 자기.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잔대. 잠 못 자는. 우리나라 4시간에서 5시간. 세계에서 제일 작게 잔대요. 그럼 치유가. 잠을 잘 때 그 치유가 회복이 싹 내려갔다 정상으로 딱 회복하면서 다 치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요. 불평 불만이 너무 많고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고 세계에서 유명한 술을 한국에서는 오면 다 독을 다 세계에서 이 뭡니까 이거 이 위스키를 제일 많이 마시고. 밤새도록 마시고 세계 어디 가도 없는 1차, 2차, 3차 독일 같은 데 가면요 미국 가도 맥주 하나 놓고 3시간씩 앉아 이야기하고 끝내요. 하나 놓고 그냥 병 하나 놓고 이거 몇 시간 우리는 주어라 마시라 주어라 마시라. 의학교사 그러더라고. 술은 한 잔만 먹어도 몸에 안 좋대요. 한 잔만 먹어도 몸에, 술은 무조건 몸에 안 좋대요. 여러분 안 먹으니까 아무 해당 안 됩니다만. 자꾸 스트레스 받도록, 자꾸 술 마실 수밖에 없도록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 받으니까 막 처음 마셔야 잊어버리겠다 싶어 가지고 술로 그냥 기도로 잊어버리는데 술로 잊어버 술로 뼈를 상하게 만들어. 웃음 건강학 아버지라고 그러는 노만 카슨스 박사, 노만 카슨스 박사가요 이런 말했어. 웃음은 방탄 조끼다 그래요. 웃음 방탄 조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세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웃음을 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웃음을 이렇게 중요합니다. 웃음이 실제로 노만 이 카슨스 이분이요 온몸이 굳어지는 각진성 척수염이란 희귀병이 걸렸어요. 이분이 이 박사가 희귀병 걸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스트레스의 대가로 불리는 한스 셀리에라는 박사, 이 박사가 쓴 생활과 스트레스라는 이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 뭐가 들어있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게 들어있더래요. 처음 본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 이걸 이거 내용을 보고 나서 웃음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웃음으로. 그리고 원래는 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어요. 카슨스가 편집장이었는데 웃음과 건강에서 의학적 연구를 해가지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웃음 치유 효과를 담은 질병의 해부라는 책도 썼어요. 여기서 웃음을 뭐라 그랬냐, 방탄조끼다. 웃으면 다 치유된다. 웃으면 절대로 나쁜 균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건강해요. 이 코미디언들이요 건강합니다. 이영자 뚱뚱해서 그렇지 건강합니다. 남을 웃기고 자기가 웃고, 가짜로 웃어도 웃는 줄 알고 근육이 수백 개가 움직여요 웃는데. 이것도요 치유돼야 됩니다. 웃는 사람 잘 웃어요. 안 웃는 사람 때려 죽여도 안 웃습니다. 기껏해야 입 찢어지는 정도 이렇죠. 절대로 입을 이빨 내놓고 웃지 않습니다. 웃는 사람 다 건강합니다. 왜, 웃음은 방탄 쫓기니까 질병을 다 치유하는. 영적으로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참 기쁨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제길자, 이 순수 복음을 통해 기쁨을 누리면 어떤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해 와도 물리칠 수가 있다.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가 와, 영적 바이러스 많다, 사단에 뿌린 거 많잖아요. 그 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 자유, 그 해방, 그 즐거움. 여러분이요 참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누린다고 하면요 인간관계하고도 걸림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데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데 나는 우리 예원교회 DNA를 보면 너무 신기해. 오늘 우리 고참 루디아 우리 장로님들이 내 이사로 왔는데 참 그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말해, 장로님들이 말해 그냥 다 헌신하고 보니까 권력전도, 목사님 권력전도 너무 좋아요. 그 먼 길을 그 나이 드는 사람들이 그 지방이란 말, 그 멀리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일 이제 우리 저 치유 전문교회 히힐링 지금 그 저 이제 전달 내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이제 팀 들어와서 야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오늘도 우리 237 그 펀드 100구자 한 번. 그 사비랑으로 다 지었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얼마나 그 영혼을 중독자들을 불쌍히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야 우리 예원 뒤에는 이렇게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알아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한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전문교가 쳤잖아요. 인시백화점 바로 앞에.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이제 특강하면서 막 우리에게 자랑을 막 이게 전문교회 내 보고 좀 예원교회 현장을 좀 말해달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 참 기쁨 넘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피스메이커 합니다. 피스메이커, 원리스메이커 하면 원리스, 이마누엘 룰이지요. 더블 IO가 착 저절로 되지요. 어? 이렇게 기쁨이 지상 천국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기도 응답의 삶 아닙니까? 뭐가 그리스도 같다 얘기했는데 고민이 많아요. 꼭 술을 먹어야 될 만큼 고민이 많습니까? 매 싸워야 됩니까?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이 취미가 됐습니까? 이간 붙이는 것이 남말하는 것이 취미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누리면서 화목한 분위기를 이끄는 영계 전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27절 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본문 내용이 화목하게 하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라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말의 요지는 뭐냐? 말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 누군가가 그 따뜻한 칭찬 같은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힘이 돼. 힘이 돼. 말을 들 참 그 힘이 돼요. 감동이 돼.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면 설교하고 나면 댓글은 없지만 그 설교하고 나면 그 좀 힘 얻었다 소리 나면 제가 특강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저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글로리아 거기서 저기에서 체코에서 그걸 왔어요. 알류 학생이 그 공부하러 오니까 그래서 목사님 특강을 해서 반응이 이런 너무 내 소 내면에 있는 것이 막 살아나가지고 막 쇠로 힘을 얻고 이런 포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들어보니까 신나더라고. 좀 그래도 좀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특강하고 저요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날 그 생각 필요한 것만 생각나게 해야 주옵소서 이렇게도 하거든. 어? 모질이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그런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잖아요. 누군가가 해준 말 때문에 힘을 얻고 감동받기도 하고 반면에 누군가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던진 말 그 던진 말 그 지적한 그 기분 나쁘게 한 말 가슴 어디 팍 바뀌잖아요. 병신을 잊어버리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냥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한 말 그 말 내가 잊을 수가 없어. 30년 동안 5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억해. 이렇게요 화목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했어. 모든 관계가 다 꼬여버리고 큰 근심, 고통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체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2, 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8장 6절을 8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남의 말하는 대부분은 다 흉이에요. 남 말하는 것 대부분은 다 흉이 되고 말았어요. 본문에 보면 남의 흉을 보고 헐뜯는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잘 먹는 거에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응? 그것도 꼭꼭 씹어가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억하려해도 안 되고 잊어버리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남에 대한 헌담을 들었는데 그 가길이 되어버립니까?
한 번 들었는데 잊어버리질 않아.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고 해도 안 하면서 남의 험담은 귀가 쏙 끼다가 그냥 듣고 흥미있게 듣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이렇더라고 뿌라서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전달하지요. 이렇게 되면 말이 어떻게 돼요?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지요. 그럼 관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져버리지요. 그래서 나쁜 소문은 빨리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응? 나쁜 소문은 날아가 버려. 그냥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핸드폰 시대. 나쁜 소문 확 가짜로 막 거짓말 내 가지고 막 엉터리 소설을 써 가지고 막 뿌리고 막 그런 줄 알고 다 받아들여.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 문자들은요 거의 90% 가짜라 보면 됩니다.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혀에는 죽이고 살리는 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서디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이런 말 또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그랬어요. 그만큼 말을 아끼는 지혜.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 무식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면 유식하게 보여.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잠언 20장 15절에 보면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 그 즉소즉시의 그 현장에서 필요한 말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 언쟁반의 금사가라 그랬어요. 언쟁반의 금사가. 그 즉시에 맞는 말. 그 가장 억울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말을 지기분들 해. 지금 마음대로 해. 상대에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오늘 밤 치유되길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그게 이제 이 다 그거 말 한마디로 인격이 다 나와버려. 그 수준이 다 나와버려. 그냥 하나예요. 그냥 다른 거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말을 함부로 하면 큰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막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울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이 그야말로 선한 말. 이름이 선한이라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선한 말. 솔로몬은요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말, 힘주고 위로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 계속 반복하고 한 번 말을 잊어버리니까 반복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스타트만 2025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워크샵할 때 저는 워크샵 팀은 워크샵을 떠나고 저는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이 스타트만 2025 1부, 2부 다 봤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은혜롭게 잘 인도하는지. 보고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한 사람에서 인터뷰하는데 얼마나 다 잘하는지. 은혜롭게 자원리스 이룰 모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했어요.
스타트만 2025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이거 뭐 이게 지금 뭐 워크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가서 말 일단 중요한 것이요. 말을 절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절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볼 때 잘 들어주는 것도 사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스스로 지 스스로 말하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버려요. 사실 자기가 말하면서요 깨닫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해요. 지가 말하고 어떤 전도사님 그러대 그 보고서 보니 보고서에 쭉 보니까 이 사람을 신방 갔는데 한 시간 반을 말하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한 시간 반. 그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할 말이 많아서 떠드는 게 들어준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말하면서 치유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을 열리고 진정성 있는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밭이 됩니다.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힘주는 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말하지 마세요. 그거 본인도 알고 그걸 성령께서 치유하기를 기다리고 장점만 말하세요. 아이고 참 멋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오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사실 별로 안 좋은데 엄청나게 뭐가 살이 쪘는데 오 많이 날씬해졌네요. 안 그래도 지금 뚱뚱하다고 몸 갈갈했는데 아 살 쪘네요. 이미 마음 다 다쳐버려요. 저 정필도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 도라모통이요. 허리는 그냥 일자요. 그 이렇습니다. 이래 사모님. 목사님도 이렇고 당시에 막 이랬는데 식사를 나를 초청해서 집 방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아 우리 집 사람이 장로님 많이 날씬해졌어요. 내가 그래서 주여 더 뚱뚱해졌구만. 그 날씬해졌어요. 우리 집사람 솜씨가 좋아서 식사가 참 막 음식이 맛이 있어요. 별로더만. 근데 그래도 예 맞습니다. 아 사모님 날씬해졌네요. 이야 목사님이 사모님 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랐어. 그래 한 번에 설교 한 번 하더라. 부부는 연극을 하는 겁니다. 부부는 연극하래. 연극. 연극 아시죠? 연극. 막 그냥 완전히 대사를 여우는 겁니다. 여보 참 맛있어요. 내가 같이 둘이 식사하는데 여보는 음식이 참 맛있어. 그냥 한 그릇 더 드릴까요? 한 그릇 더. 이리 더 먹으니까 이래 되는 거야 둘 다. 맛있다니까 한 그릇 더 주지. 이야 진짜. 성결 목사는 부산 살지만 서울 사람이에요. 완전히 연극. 여러분 부부관계는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더라니까요. 집에 가도 진짜 그래 하더라니까. 절대로 속 있는 말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부부 사이에. 내가 솔직히 말할게. 죽는 거예요 그건 자. 초상집 초상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연극을 하세요 연극을. 어디까지 하다가요? 교회는요 항상 그렇게 이 위로하고 그러니까 마음 즐거움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 이렇게 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만나면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아멘. 연극을 하라니까요. 그냥 속인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요, 이 다른 지방 사람들은 다 연극을 잘하더라고. 이제 대부분 다 매너가 보면 다 중동 사람들 말 것도 속을 모를 수. 대부분 다 말을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말 안 합니다. 거의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다 그 말 없어요. 말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요, 경상도. 중에서도 남도 사람들 경상남도 이거 못 말립니다. 제부터 말하기 전에 생각에 말부터 먼저 절제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김수현 장로 충청도인데 저거는 완전히 경상남도 중에도 저 해변가 쪽이야.
oneness. 깨는 거는 말이에요. oneness. 만드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다 oneness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론. 심리학 용어에 보면 확정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정 편향. 확정 편향은요. 자기 생각과 일치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믿고 싶지도 않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 성향을 확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확정편향은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이 평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찰이 옵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말이 많습니다.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 나름대로 탁 확정편향을 화목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보면요. 이런 확정편향의 삶에 대한 우려를 이미 밝혔어요.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바치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딱 결정하면 끝이야. 다른 사람 말 절대 소용 안 해.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엄청 고집이 세.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원인 못 받지.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은요 확증 편향 병이 걸린 사람, 절대로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은혜 받은 사람, 138 갈보리 언약, 감사한 언약, 마가사라빵 언약 있는 사람은 절대 고집 피우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은 이 교회들은 다 일반 교회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오늘 또 우리 교회 간증을 한 거요. 예원 DNA 즉시로 부터 시작해서 질문이 없다. 무슨 원리스 깨는 그런 사람 자체가 없다. 영계 모든 신도들은 삶의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자기 기분 따라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개 두 마리 키우지 마라 그랬죠. 편견 선입견 요거 딱 걸려 있어요. 확정 편향 있는 사람들은 여기 딱 있습니다. 자기 편견, 자기 딱 이 설계를 가지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라니. 이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라. 양쪽 들어보면 정반대일 경우가 제가 처음 하기로는 80%예요. 먼저 온 사람 맞는 것지요? 먼저서 맞는 것지요? 아니, 들어보면 정반대가 많아요. 절대로 그러면 절대 양쪽 다 들어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복음적 화목을 이루면서 싹 뜨면 2022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